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NALCS 썸머 스플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치 CLG와 팀 엠비어스의 대결 1대0으로 CLG가 앞서고 있습니다. CLG의 조합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선수들이 네. 그대로 조합의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네요. 어마어마한 미드 그리고 서폿의 활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합을 짜놓고 그에 맞는 운영을 완벽하게 실행했어요. 네. 어느 챔피언 하나 뭐 빠지지가 않았어요. 아주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거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네. 전체적으로 정말 호흡이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MB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두 번째 세트에도 CLG가 그런 합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 뱀픽부터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번 경기에서 뱀픽을 잘 짰기 때문에 이 세트에서도 뱀픽을 잘 짤 확률이 높겠죠. 거기에 후위의 솔은 역시 필벤이다. 네. 벤카다는 가져가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것을 잘 활용해서 또 이득을 봐야 되겠죠. 자, 일단 CLG와 MB의 대결 1대0으로 CLG가 앞서고 있는데요. 일단 MB에서는 리라 선수가 니달리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크게 잡아가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초반 단계에서는 리라 선수가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었고 CS가 60개 대 40개 등 어느 정도 벌어지는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그 이후에 운영을 아예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니달리가 활개치고 다니기 전에 바텀에서 CLG가 크게 이득을 봐버렸거든요. 예. 거기서 게임이 터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때부터 계속 굴러온 스노우볼에 결국 MB는 패배하고 말았다는 건데요. 자, 두 번째 세트는 어떤 흐름으로 경기가 또 진행이 될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매치 CLG와 팀 엠비어스 지금 두 번째 세트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에 이어서는 두 번째 매치가 이제 임모탈스와 디그니타스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경기도 많이 기대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 두 팀의 경기는 1위와 2위의 대결이에요. 네. SKT와 KT의 대결, SKT와 삼성의 대결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고 네. 실제로 임모탈스의 경기력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냥 임모탈스의 경기만 나와도 재밌을 텐데 디그니테스까지 온다. 안 볼 수가 없는 경기죠. 맞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 1위였던 CLG와 임모탈스의 대결에서는 임모탈스가 2대0으로 이겼었고요. 이제 오늘 또 디그니타스와 임모탈스의 대결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다시금 뭐 단독 1위로 더 올라설지 아니면은 뭐 공동 1위가 될지 또 바뀌게 되는 거겠죠. 오늘 경기 이후에 지각 변동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지각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위권 팀들의 경쟁이거든요. 예. 이 팀 중에 어느 팀이 우승할지를 점쳐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팀 엠비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LL e스포츠에는 피레안 선수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니스키 선수가 일단 교체 투입이 지금 되어 있었어요. 바뀐 미드라이너에 대한 평가로는 일단 공격적인 플레이까지는 아니어도 여전히 피레안 선수와 비슷하게 안정적으로 경기를 끌어나가면서 한타 때 집중력이 몹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뱀픽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 선수를 압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뱀픽 준비됐다고 하네요. 뱀픽 만나보시죠. 네, 아직 안 됐다고 하네요. 예. 일단 이제 니스키 선수가 첫 번째 세트에서 카시오페아를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네. 카시오페아라는 챔피언 자체가 원래 라인전에서 강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상대방이 너무 잘 봐줬어요. 그렇죠. 네, 지금 뱀픽 준비됐다고 하네요. 뱀픽 만나보시죠. 자, 왼쪽이 팀 MB, 오른쪽이 CLG입니다. 자, 일단은 MB에서 르블랑과 갈리오까지 밴이 됐고요. 이러면 남아있는 한 자리에 솔이 쏙 들어가지 않을까 뭐 추정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솔은 반드시 배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카시오페아로 대응을 해보려 했습니다만 네. 성공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탐켄치 밴 솔보다 탐켄치가 더 부담이었다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저번 판에 아프로무 선수가 살린 챔피언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네. 밴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LG에서는 렉사이 밴 네, 1픽으로 가져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렉사이도 근데 확실히 위협적인 챔피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정글에서 파밍을 너무 잘하는 리라 선수니까요. 하지만 앨리스가 열렸네요. 다른 챔피언을 막다 보니까 앨리스가 열렸고 그대로 리라 선수가 앨리스를 가져갔습니다. 예.
자, 그대로 저 앨리스가 승리의 한수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앨리스를 가져간 이유 중에 하나는 1대1로 만났을 시 앨리스가 니달리 상대로 확실하게 유리합니다. 카운터를 가질 수 있어요. 니달리가 창을 먼저 맞추고 들어오더라도 질 수 있는 게 앨리스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이제 네. CLG가 뭐 니달리 쓸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원래 공격적인 정글러들은 니달리를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카운터 정글에서 너무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안 하는 선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 자, 그리고 CLG 일단 그라가스에 이어서 케이틀린까지 픽했고요. 오, 지금 쓰레쉬도 살아있고 뭐 라칸 여러 챔피언들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브라움을 올려두고 있습니다. 네. 브라움을 가져간다는 거는 상대가 쓰레쉬를 가져가든 말든 우리 플레이대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대로 락인 했네요. 피오라? 그쵸. 고른다면 지금이 적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설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칼리는 근데 제 생각에는 진짜 예.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챔피언이에요. 아, 그럼요. 애쉬. 애쉬 브라움 좋아합니다. 스턴 연계가 굉장히 좋고. 아! 와! 모르가나. 올레 선수 모르가나 보고 지금 벤치마킹 하는 거죠. 물론 미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프로모 선수가 사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선수가 자꾸 스킬을 사용해서 아군을 살려주는 플레이를 좋아하거든요. 네, 특히 NALCS에서는 계속해서 모르가나가 서폿으로 활용이 되었었기 때문에 일단 서폿으로 뭐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LG 제이스벤 그리고 MB에서는 피오라벤이고요. 자, 계속해서 탑 쪽을 양쪽 모두 견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벤픽 과정이랑 거의 똑같죠. 1세트와 비슷합니다. 진영이 바뀌어 있긴 한데 벤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이 나고 있고요. 탈리아 상대가 속도전을 할 수 있는 챔피언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너가 솔 열어주면 또 할 거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벤 안 할 거야 물어보는 거거든요. 안 하기 힘들겠죠. 예. 자, 눈앞에 소울이 아른아른 거릴 텐데 열렸어요. 와, 카밀벤이요. 열렸어요. 소울 가져가야죠. 아니면 뭐 소울을 안 가져가고 한번 미룰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소울이랑 자르반 혹은 소울이랑 레니톤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예, 레니톤부터 먼저 보여줬습니다. 자, 상대의 픽을 보고 뭐 또 소울을 쓸지 아니면 돌아갈지 선택하겠죠. 그렇다면 MB 입장에서는 강한 미드라이너 소울을 고르더라도 찍어 누를 수 있는 챔피언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LG에서 소울을 선택하지 않은 거거든요. 너네 어차피 소울 열려도 안 하잖아. 예. 아, 근데 신드라 좋죠. 신드라는 사거리가 길고 멀리서 스턴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소울을 상대하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챔피언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남아있는 챔피언 중 레넥톤을 상대할 만한 챔피언 지금은 무난하게 자르반을 가져가던가 아니면은 쉔을 가져가는 쪽이 좋겠네요. 그쵸, 이전 판에도 쉔 플레이 했었거든요.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소울 올려놨죠. 후희는 다르다. 할까? 나는 소울을 골라도 신드라 상대가 가능하다. 왜? 후희가 소울이요, 소울이 후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블라디미르. 아, 블라디네요. 그쵸. 후희 선수가 블라디미르를 즐겨 사용하기도 하고 블라디미르가 신드라 상대로 1대1은 유리하거든요. 라인전 구도를 놓고 봤을 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탑이 될 것 같습니다. 오, 탑이 중요한 거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레넥톤은 결국 상대를 찍어 눌러야 하는 챔피언이거든요. 네. 근데 쉔이 잘 찍어 눌러지지 않는 챔피언이고 쉔의 궁극기를 통해서 바텀에 애쉬의 마법의 수정활사가 연계가 된다면 바텀에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레넥톤이 탑에서 압박을 적극적으로 하고 바텀에서 쉔이 지원을 갈 때 본인도 따라가면서 역으로 터뜨리는 그런 설계를 노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탑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드는 네. 서로 1대1 구도가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거든요. 하지만 탑은 서로 1대1 하다가 어느 순간 언제 움직이냐 바텀에서 교전이 났을 때 거기에 맞춰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교전에 맞춰간다면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쪽이 가기 편하겠죠. 예. 자, 양팀 픽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팀 MB 쉔, 앨리스, 신드라, 애쉬, 브라움이고요. 그리고 CLG입니다. 레넥톤, 그라가스, 블라디미르, 케이틀린, 그리고 모르가나입니다. 그리고 미드 라인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신드라를 상대할 때 왜 블라디미르가 유리하냐,
블라디미르는 마법 저항력 세팅을 올려도 딜이 나오는 챔피언이에요. 그리고 블라디미르는 결국 노코스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신드라의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마나 관리가 되지 않아요. 신드라의 마나보다 블라디미르의 체력이 많이 남게 되면 블라디미르가 그대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게임 들어왔습니다. 자, 왼쪽에 블루팀이 팀 앰비어스, 오른쪽에 레드팀이 CLG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신드라의 궁극기를 스턴을 연계하지 않는 이상 블라디미르는 그대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스킬 사용만 놓고 봐도 신드라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자, 과연 그대로 오, 잘 피했습니다. 자, 초반부터 계속 서로 견제를 하고 있고요. 자, 일단 현수한 해설이 짚어주신 부분대로 미드가 흘러갈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와, 멀리서 툭툭 치고 있네요. 예. 자, 한번 빠져야 되죠. 자, 일단 쉔과 앨리스는 일단은 위쪽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왜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 상대가 아군 레드 쪽 정글에 들어와서 전부 다 와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앨리스는 그대로 위쪽 정글을 스타트하고 상대에게 동선을 혼란을 주려는 거죠. 자, 일단 그 전략이 제대로 먹힐지 일단 블루 스타트 맞습니다. 네. 지금 블루 팀 핑을 보면은 칼날 부리거나 혹은 블루거나 하고 핑이 찍히고 있는데 여기서 리라 선수의 동선을 보면은 그 핑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카운터 정글 들어간다면 상대 블루 시작이다. 카운터 정글 들어가지 않는다면 상대는 칼날부리 시작이다 라는 의미였겠죠. 예. 네, 그대로 두꺼비로 가네요. 자, 다루독은 블루 스타트였고요. 네, 이건 앨리스가 그냥 안전하게 하는 거죠. 카운터 정글을 갈지 안 갈지 고민했었으나 갔다가 실수하면 크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탑 라인을 풀어줌에 있어서 지금 앨리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자, 일단 바텀 쪽에 주도권 일단 MB가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극 초반 단계에선 블라디미르가 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드라가 압박을 하고 있네요. 네. 아직까진 신드라가 불리할 게 없는 부분이죠. 점점 진행되면서 신드라의 마나에 비해 블라디미르의 체력 유지력이 더 높아져서 어느 순간부터 신드라가 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 신드라의 마나량이 포인트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후에는 블라디미르의 마법 정력 아이템 세팅. 보통 정령의 형상을 먼저 올리는데 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블라디미르의 딜이 증가하거든요. 패시브에 의해. 아, 그렇죠. 딜탱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네. 자, 바텀에서는 조용히 서로 CS 챙기고 있습니다. 다루독 선수는 네, 정글링에 집중하고 있고요. 일단은 다루독 선수가 미드 갱킹을 먼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드 라인이 살짝살짝 각이 보이고 있어요. 탑은 다이브 치기에는 쉔의 체력이 너무 많기도 하고 말 그대로 챔피언이 쉔이거든요. 그쵸, 미드 뒤로 가죠. 자, 일단 돌아서 정글 쪽에 와딩부터 먼저 하고요. 네, 와딩만 하고 일단 빠지네요. 예. 조금 더 정글 돌겠다. 그리고 신드라의 동선은 지금 아래 동선 무빙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뭐 들어가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 동선 밟고 위로 올라가면서 일단 바위계 보고 있는 앨리스고요. 네. 앨리스가 근데 지금 레벨링이 상당히 괜찮죠? 그라가스보다 이미 1레벨 앞서고 있습니다. 예, 동선을 굉장히 잘 짠 거예요. 이렇게 파밍을 하고 먼저 귀환을 한 뒤에 전작을 잘 잡아내는, 특히 지금 바텀 갱각이 나오긴 했거든요. 자, 체력이 많이 빠져있어요 지금 케이틀린. 네. 그러니까 앨리스 지금 리라 선수가 귀환을 하려다가 잠깐 망설인 거죠. 그리고 다시 귀환하고 있네요. 결국엔 무리하지 않는 쪽 선택을 했습니다. 자, 게임 시간 4분 25초 지나고 있고요.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미드 라인은 점차 블라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앨리스는 미드를 역으로 키워주던가 아니면 탑이나 바텀 쪽에서 이득을 보긴 봐야 되거든요. 그 타이밍을 언제로 잡을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계속해서 앨리스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군요. 일단 자력으로 무언가 만들어줄 수 있는 라이너들이 아니거든요. NBA 조합은 신드라를 제외하고는 자력으로 무언가를 하기 힘듭니다. 근데 신드라가 하필이면 블라디미르를 만났기 때문에 신드라 또한 자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오호.
정글 먹고 있는 거 확인. 네. 그대로 빠집니다. 라인 푸시력을 바탕으로 밀고 한번 내려갔다 온 거죠. 저런 거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플레이입니다. 그렇네요. 자, 칼날불이 나왔고 와딩하면서 계속 신경전입니다. 자, 위치 확인했고요. 뭐 서로 눈치채겠죠. 오, 근데 역으로 니스키까지 올라와요. 일단 와딩하고 네, 시야 과감하게 잡는 거죠. 이거는 상대 정글의 시야를 압박할 겸 탑을 압박해서 나중에 잡아내겠다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일단 서로 알고 있어요. 봤습니다. 이거 근데 싸우게 되면은 MB 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슈니 네.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논타기 디스킨 다 피했어요, CLG. 그쵸, 더 이상 못 들어가죠. 네. 무섭거든요. 상대적으로 데미지 딜링이 지금 CLG 쪽이 훨씬 약하거든요. 네. 야, 그리고 미드 쪽으로 복귀했고 4분 순간 이동으로 슈니 돌아왔습니다. 오, 그 사이 바텀에서는 큰 싸움이 있었나 본데요. 그렇죠. 모르가나가 스킬을 잘 적중시킨 겁니다. 예? 그리고 쉔은 귀환하자마자 지금 강하게 들귀환하는데 레넥톤이 앞에 가서 라인을 먹고 6레벨을 찍고 역으로 혼쭐을 내줬어요. 예.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궁극기예요. 왜냐? 탑 근처에 그라가스가 있고 쉔은 방금 순간 이동으로 왔는데 바로 집에 가게 생겼습니다. 바로 1킬 따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타워 데미지 손해까지 바로 이어집니다. 예. 미니언도 빅웨이브거든요 지금. 본인이 귀환하고 왔으니까 당연히 이기겠거니 하고 질귀환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었어요. 6레벨 찍은 레넥톤은 더 무섭거든요. 자, 이제 타워 체력 반 정도까지 깎아두고 아직 안 빠집니다. 정말 그었는데 너무 네? 데미지 딜링 강하게 입었죠. 오. 앨리스 왔으니까 다이브는 당하지 않겠지만 쉐라프 선수는 이러면 집에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레넥톤이 순간이동을 아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혹은 순간이동을 사용해서 더 압박할 수 있는 거고요. 선택권은 레넥톤한테 있는 겁니다. 자, 프로모 네, 스톤 걸리지 않았고요. 와, 역시 이 선수 타겟팅 스킬 정말 논 타겟팅 스킬을 정말 잘 쏴요. 예. 근데 아폴로 선수의 뭐 견제도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렇죠. 이제 모르가는 조심해야 되고 이거? 리라? 순간 이동 타고 온 레넥톤이거든요. 네. 그렇죠. 고치는 맞춰요. 아하! 노려냈어요. 최대 사거리에서 살짝 받고 바로 뒤로 돌렸죠. 약간 위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던진 고치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저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쪽으로 쏜 것이었는데 레넥톤은 그대로 그냥 왼쪽으로 살짝 꺾었죠. 결과적으로 완벽한 동선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제 골드는 거의 똑같고요. 근데 NA는 확실히 매날리기를 정말 자주 찍어주네요. 네. 거의 마법의 수정화살급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매날리기의 쿨이 길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매를 따라가면서 잡아줄 때가 되게 멋있거든요. 네. 매드무브에 나오는 장면이 아닌가 싶네요. 아, 네. 아, 그리고 지금 블라디미르니까 그라가스가 블루버프를 먹으면서 조금 더 정글링에 가속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모르가나 캡틴이 탑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 바텀이 분리해서가 아니에요. 상대 탑이 쉔이고 타워를 아까 많이 깎아놨으니까 거기 레이톤이 딜교환을 잘해놨으니까 지금 타워를 밀러가는 거죠. 운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플레이고 그걸 예측해서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NA는 이런 부분만 보면 호흡이 되게 잘 맞아요. 서로가 서로의 라인 수합에 대해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네. 네. 레슬링 보는 것 같거든요. 네. 자, 일단 3명 대 2명이에요. 오, 속박 맞췄고. 아, 너무 잘 맞추죠. 네. 계속해서 견제를 이어가고 있는 모르가나. 게이틀린 한 방씩 한 방씩 타워에 딜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진짜 자, 아무리 생각해도 있고요. 수압 따라가는 속도는 와, LCK보다도 빠른 것 같습니다. 완벽해요. 이거? 와, 아하. 모르가나가 스펠 실드. 야, 주문 블랙... 방어를 너무 잘 써줬죠. 야, 블랙 실드로 정확하게 막았군요. 와, 네. 대체 반응이 얼마나 좋은 거죠? 방금 와. 터지기 직전에 써줬습니다. 예. 근데 뒤에서 리라가 같이 맞췄거든요. 그리고 리라, 이제 피난 균열까지 하지만 술통으로 한번 빼주고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술통 통과 너무 잘 들어갔어요. 그래도 앞으로 뭐 마무리가 실드 썼거든요. 하지만 마무리가 됩니다. LC까지 네, 케이틀린까지 전사. 네, 케이틀린
그대로 그러면 탑을 밀 수 있겠네요. 엠베. 엠비가 지금 이득을 크게 봤죠. 수정 화살의 대응은 잘했습니다만 이후에 쉔까지 오는 이 격전까지는 제대로 응선하지 못했어요. 리라 선수의 고치가 대박이었던 거죠. 빗나간 줄 알았으나 뒤에 있는 모르가나가 맞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 거리가 나오지 않았고 네. 추격을 통해 잡아낸 거죠. 자, 킬스코어는 2-0으로 MB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타워를 추가 압박은 하지 않고 일단 정비의 시간을 가진 MB네요. 자, 다라독 선수는 와드 깨고 있죠. 자,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케이틀린이 맞았습니다. 케이틀린. 네. 그리고 여기서 빙하균열을 모르가나가 맞으면서 도망을 못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브라움을 추격하면서 따라가다가 쉐니 도발 그리고 케이틀린까지 전사. 보티오의 전멸을 다 빼버렸고 네. 잡아낸 데다가 지금 근데 탑을 다시 미나요? 근데 리라는 또 있어요 옆에. 그렇죠. 자, 그리고 순간이동까지 오고 있죠. 와 아. 전멸구치 하지만 정말 잘 막았고요. 케이틀린 나고 됐어요. 그렇죠. 수정화살 그라가산이 적중했습니다. 이거 도발 맞을 수밖에 없겠죠. 신드라 왔고요. 전사 타워를 무리해서 밀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신드라 오 근데 타워 데미지 두 방. 아유 디스키도 전사하네요. 그 와중에 다르독 선수의 궁극기 활용이 되게 좋았죠. 네 다르샨까지 왔습니다. 지금 후이 오고 있어요. 후이 오고 있어요. 오. 풀스펠 들고 있는 후입니다. 예, 이게 각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네, 또 전멸 있거든요. 아, 근데 고치가 중요할 때는 고치 다 들어가고 어? 네? 블라디밀 전멸 오, 있거든요. 전멸과 함께 들어가서 우와 리라 아, 잡았고요. 녹았죠. 쉐는 근데 살짝 부족하고요. 딜 예. 메넥턴도 블라디밀 네, 한 번 더 이렇게 되면 결국 포탑 포블은 CLG가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죠. 예. 어? 오, 아니 그래도 네, 하지만 네. 메넥톤의 체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연계를 하러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네. 괜히 들어갔다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방금도 결국 아프로무 선수의 속박이 앨리스에게 적중하면서 추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고치를 막아냈어요. 예. 그리고 케이틀린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라가스가 여기서 도발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기를 잘 사용해서 신드라를 잡아냈죠. 그렇습니다. 제대로 튕겼어요. 그대로 전사. 그리고 아래에서 이제부터 레넥톤과 블라디미르가 출발을 하였는데 예.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르가나의 속박이 앨리스에게 적중하였고 전멸을 들고 있는 레넥톤과 블라디미르가 그대로 진입해서 상대에게 큰 타격을 입혔죠. 맞습니다. 이어서 포탑까지 밀어내면서 뭐 킬스코어는 손해봤습니다만 포탑 호불은 CLG가 챙겨가게 됐고요. 네, 이게 결과적이지만 저걸 먹었는데도 별로 이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기서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예. 케이틀린이 저기서만 두 번 죽었어요. 포탑 호불을 먹기 위해 세 명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좀 손해를 만회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들어갔고 지금 슈궁극기 연계했죠? 자, 비가균열 블랙실드 좋았어요. 예, 하지만 그라가스 도발 들어갔고요. 이거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대로 다르독 전사합니다. 자, 킬스코어는 5-2. 자, 격차는 계속 NB가 골드 격차 앞서고 있어요. 오, 수정화살 빗나갔고요. 맞았다는, 맞았으면 위험할 뻔했죠. 어! 야, 강타 좋아요. 네,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라 선수의 아이템 트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나왔던 앨리스와는 약간 템트리가 다르죠. 마관 신발, 내가 딜을 넣겠다, 그리고 기동력의 장화와는 다르게도 저렇게 가면은 굳이 그렇게 급하게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이게 EULCS에서는 앨리스가 이제 기동신을 신었었죠. 그쵸. 그거에 비해 마법 관통력의 신발을 올린다면 방부제를 치는 정도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바텀 쪽 일단 원딜 간의 탱격차 좀 나고 있습니다. 네. 케이틀린이 두 번 죽은 게 너무 컸죠.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전령을 어느 쪽이 먹느냐인데 시야 장악을 잘하고 있는 쪽은 현재 CLG거든요. CLG가 전령을 치다가 궁 2레벨을 찍은 블라디미를 활용해서 한타를 벌인다면은 예? MB가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지금 탑미드 정글 3대3 싸움은 CLG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레넥톤을 가지고 있고 잘 큰 블라디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신드란 아직 1쿼어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생각보다 딜량이 부족해요. 예. 자 일단 지금 쉔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그 태양불꽃 망토 쪽 트리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미드 미니언 먹으러 플라디 복귀하고요. 네. 천천히 천천히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진행한다면 블라디미르가 좋아요. 시간은 블라디미르의 편이거든요. 그렇죠. 옛날부터 유명했던 고전적인 캐리형 미드라이너입니다. 딜이면 딜, 탱이면 탱 다 되는 게 블라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블라디미르를 무기력화할 수 있는 거는 강한 단일 타겟 CC, 침묵 같은 거나 아니면 포킹형 조합인데 그런 조합도 아니거든요. MB도 붙어서 싸우는 조합이기 때문에 블라디미르가 크면 클수록 MB는 한타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전령 들키자마자 바로 뺍니다. 네. 당장은 MB가 어느 정도 유리하지만 후반 한타로 갈수록 CLG가 유리하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유칠성에 있어서는 MB가 좋아요. 애쉬의 마법의 수정화살과 브라움의 방패 그리고 궁극기, 최뇌 궁극기까지 유칠성은 좋습니다. 하지만 꽝 붙는 한타에서는 MB가 불리하다는 거죠. 파괴력만큼은 CLG가 더 좋다는 거군요. 단순하게 딜탱의 스펙이 높아요. 상대보다 더 많은 딜을 넣을 수 있는 챔피언이고 더 많은 데미지를 버텨낼 수 있는 챔피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게임시간 16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드래곤 가져가고 있는 리라 선수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득을 굴릴 데가 없을 때 그럴 때라도 눈 돌아가는 게 드래곤과 전령이거든요. 네. 드래곤 챙겼고 옆길에 다위계까지 가져갑니다. 바텀에서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MB가 쥐고 있어요. 네. 일단 챙길 건 다 챙기고 있는 상황. 쉔 궁극기가 생각보다 오래 썩고 있거든요. MB는 무언가 한번 쉔을 활용한 플레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넘어가고 애쉬의 마법의 수정화살도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MB가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유리한 타이밍에 궁극기를 거침없이 사용하면서 이득을 굴려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바텀을 노리는 것이고 바텀 1차 타워를 밀어내야겠죠. 자 지금 체력은 절반 이상 남아있습니다. CLG 바텀 포탑. 그리고 레넥톤의 아이템을 보니 올라칸 왕의 검을 가려고 하고 있네요. 아 또 나오네요. 강하게 하드 푸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네. 세라포 선수는 또다시 태양불꽃망토 이후에 거대한 히드라를 가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서로 아이템이 나왔을 경우에 레넥톤이 유리합니다. 올라칸 왕의 검 레넥톤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일단 특히나 NA에서 좀 몰락한 영향을 많이 사용합니다. 레넥톤은 제 생각엔 LPL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을 것 같은데 뭐 보진 않아서 모르겠네요. 네, LPL이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그 1대1 싸움 같은 거 좋아하나요? 가장하자면 3위일체 레넥톤이 나올 수도 있는 곳입니다. 아 네. 자 바텀에 힘 한번 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타워를 밀어내면서 스노우볼을 굴려야 되는 거거든요. 옆에서 포지션을 잡는 이유는 상대가 바텀 정면으로 막지 못하게 다이브를 언제든지 칠 수 있다는 압박을 넣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를 바텀으로 깔끔하게 포탑 밀었어요. 이제부터 MB 가속 붙여야 됩니다. 자, 그 사이 CLG는 MB 측 일단 블루 버프를 챙기고 있는데요. 마무리. 야, 이걸 그래도 세라프가 챙기네요. 예, 뺏기지 않았습니다. 주지 않았어요, CLG한테. 근데 진짜 점점 미드와 원딜의 성장 곡선이 너무 가파르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러면 쉔이 저 데미지를 못 버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기적인 아이템 트리인 한타를 참여하지 않고 스플릿을 하겠다는 레넥톤 아이템 트리가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과연 그대로 흘러갈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CLG가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무엇이냐? 쉔과 레넥톤이 만라인을 섭니다. 그리고 쉔이 궁극기를 쓰는 걸 레넥톤이 스턴으로 끊고 쉔을 잡아낸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일 것이고 그게 안 되더라도 쉔이 궁극기를 사용하고 넘어갔는데 1데스 혹은 0데스를 내주고 레넥톤이 타워를 미는 그림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레넥톤의 아이템이 많이 갖춰지면은 레넥톤과 블라디미르가 한타에서 날뛰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MB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기 위해 쉔이 라인을 적당히 관리하고 있다가 애쉬의 마법의 수정화살이 그대로 장렬하면서 리라 선수와 세라프 선수가 들어가서 상대의 딜러진을 잡아내고 타워를 미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잘라 먹어야 돼요. 잘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미드에 덫 깔고 버티고 있어요 CLG. MB는 지금 천천히 굴리고 있는데 이젠 슬슬 속도를 붙여야 되거든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 가면 갈수록 블라디가 있는 CLG의 파괴력이 더 강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난하게 빠르게 크고 있거든요. 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어요. 아 이거 좋아요. 마무리가 아 회복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서 회복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수 있는데 데미지 계산이 정확했네요. 네. 아슬아슬했어요. 자 미드 미니언 웨이브 지워주고 자 네, 현재 골드는 2300골드가량 MB가 앞서고 있습니다. 바론 나와있고 타워는 서로 1대1 동점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미드는 양팀 다 거의 분당 10개의 CS 그리고 CLG의 레넥톤은 분당 또 레넥톤도 마찬가지죠. 분당 10개 케이틀린 10개 조금 안 되고요. 애쉬도 분당 10개. 그만큼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파밍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그림이 바로 블라디미르 같이 후반 완경 챔피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림이고요. 어째 여기 있었죠? 클렸죠. 쉐논구요. 하지만 모르가나도 옵니다. 아 수정하사 맞췄고요.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 블라디미르가 네 빙하 기절도 맞지 않았습니다. 술통까지 않아요. 아폴로 애쉬. 오 버텼고요. 와 이거를 역으로 다르도까지 잡아냅니다. 추가 딜 지원이 없죠? 와 이거는 브라움이 대박 쳤어요. 블라디미르의 딜을 최대한 많이 막아냈거든요. 그 와중에 그리고 미라 선수가 함께 아 딕세이까지 잡아내고요. 저엘슈가 살아남아서 딜을 넣고 오히려 블라디미르가 죽었네요. 네. 와 당연히 CLG가 이득 보기거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애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브라움이 방패로 막은 거예요. 우와. 그리고 바론까지. 이거 레넥톤 어차피 못 막으러 가거든요. 예. 바로 옆에 있으면 도발로 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먹혔죠. 그렇죠. 줄 수밖에 없는 바론이죠. MB가 스노우볼에 가속을 굴려야 된다 그랬는데 CLG가 여기서 노림수를 한번 펼쳤고 그걸 받아치면서 스노우볼이 굴러가 버렸어요. 자 바텀 포탑 밀지도 못했습니다. 탑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블라디미르 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분명 그라가스도 가까이 있었고 모르가나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 펜 오는 거 끊어냈고요. 그렇죠. 여기서 그대로 애쉬가 죽었어야 되는데 저 데미지를 브라움이 스턴으로 하면서 앞쪽에서 오는 길은 방패로 막아줬어요. 와. 애쉬가 안 죽었죠. 그래서 예. 여기서 케이틀린의 메카닉은 훌륭했습니다만 그래도 아래에서 리라 선수의 합류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었죠. 그렇습니다. 전멸까지 쓰면서 붙어서 결국 마무리해냈고요. 방금 깨알 같은 타이밍에 브라움의 스킬 활용이 정말 눈이 부셨습니다. 맞습니다. 뇌진탕을 묻혀놔서 그대로 블라디미르에게 스턴. 그리고 오른쪽에서 오는 데미지는 방패를 들어서 막아줬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애쉬가 살아나면서 역으로 이득을 보게 된 거죠. 예. 자 순식간에 골드 차이가 5000골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6000골드예요. 자 미드 외곽 포탑은 물론 바텀 2차까지 때리고 있고요. 자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대로 포탑 밀어냅니다. 이득 갑자기 한방에 보고 있죠. 스노우볼 엄청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MB 예. 본인들이 바랬던 그림이거든요. 쉔의 궁극기를 통한 이득, 애쉬의 궁극기를 통한 이득. 이건 본인들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상대의 노림수를 받아침으로써 크게 굴러가고 있어요. 자 그대로 이어서 드래곤까지 챙겨가는 팀 엠비어스고요. 와 야, CLG 이거를 복구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2만 골드를 더 벌어야 되거든요. 정확히는 15,000골드 정도 더 벌어야 되는데 블라디미르의 아이템 선택이 너무 무난하게 가다 보니까 안정적인 템피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공격적인 아이템을 올릴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넥톤은 지금 화들짝 놀라서 마법 정력 아이템을 올리고 있는데 네. 한타를 위한 아이템을 지금 와서야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올려봐야 좀 늦습니다. CLG는 그냥 5만 골드, 6만 골드까지 그대로 경기가 흘러가길 바래야 돼요. KT는 지금 아이템 꼬였거든요. 일단 무한의 대검 뽑으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 030이라는 게 너무나도 치명적이죠. 애쉬와 KT는 3레벨 차이 납니다. 와, 뭐 말도 안 되는 격차인데요. 그렇죠. 미드도 지금 2레벨 차이, 원딜 3레벨 차이, 딜러진의 레벨링이 차이가 나면은 롤은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탱커의 레벨 차이도 힘겹지만 딜러의 레벨 차이는 그 이상입니다. 예, 결국 LOL 딜러 게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CLG는 어떻게든 버텨내야 하는 입장이 된 거죠. 네. 자, 탑라인 2차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고지! 아, 블랙 쉴드.
그래도 결국 밀리게 되겠네요. 네. 네, 막아내기 역부족입니다. 이러다가 애쉬가 어느 순간 마법의 수정화살 쏘는 거거든요. 네. 이거 미드 2차까지 밀리면 만골드 벌어지겠는데요. 자,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골드 격차 1만 골드입니다. 분명 탑에서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3천 골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예. 근데 탑에서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만 골드까지 벌어졌죠. 와, 그 스노볼이 이만큼 굴러왔어요. 그 탑에서의 격차가 바론까지 이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 세라프 선수가 나 강한데? 예. 후이 선수가 AP 상대로는 좋은 아이템이지만 진짜 쉔 상대로는 어림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마무리되고요. 1킬 2데스 0어시스트의 블라디미르입니다. 네. 저건 신드라를 상대하기에 좋은 아이템이지 쉔을 상대하기에 좋은 아이템이 아니에요. 신드라니까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고 쉔 상대로는 데미지가 들어간 아이템이 아닙니다. 자, 일단 9킬 대 2킬 이제 7킬 정도 앞서고 있는 MB.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도 네? 이번에도? 이번에도 지금 양쪽의 서포터들이 경기를 잘 하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브라움이 이번에는 하드캐리하고 있죠. 지금 1킬 0데스 7어시스트거든요. 팀의 킬의 총합이 9거든요. 예. 8킬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요소요소에 잘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요즘 선수. 북미의 서포터들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게임 시간 26분 33초 지나고 있고요. 일단 케이틀린도 무한의 대원까지 나왔습니다만 지금 애쉬는 3코어 템이에요. 데미지 딜링. 와, 멜모셔스 올렸죠. 그렇습니다. 원래 주문 포식자는 정말 가성비가 좋고 멜모셔스는 가성비가 좋다는 말을 듣기엔 힘든 아이템이지만 이런 상황에선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왜냐? 나는 블라디미를 제외하고는 아무한테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멜모셔스 올리는 거거든요. 저거 상황... 하나 올리면 블라디미르는 애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상황에 맞게 간 아이템이라는 거군요. 오, 근데 또 쎄합니다 지금. 어림없죠. 데미지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정도면. 예, 간지러워요 지금. 자, 리스틴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미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예, 아, 이제 정말 빗나가고요. 죽으면 안 되거든요. 쉔이 맞다 보니까 생각보다 아픈데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하니까 지금 거리 두는 거죠. 예, 그리고 친구들 불러왔습니다. 아, 이거 그냥 어차피 내가 어시 묻혀놨다 나 갈래 하고 갔네요. 예, 빨리 죽여줘 얘기하는 거죠. 후이 죽었고요. 아쉬운 거기 있으면서 버텨봅니다만 역부족이죠. 그대로 전사. 그대로 바텀 타워까지 막으러 가나요? 일단 타워는 지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라인 밀다가 너무 허무하게 전사했네요. 자, 타워 스코어는 지금 4개 차이. 바론 50초가량 남았고요. 이번 바론도 MB가 과감하게 사용할 그냥 먼저 칠 수 있겠죠. 왜냐면 미드 1렙 차이, 원딜 1렙 차이, 정글 또한 1렙 차이, 탑도 1렙 차이 남아요. 서포터는 의미가 없습니다만 서포터 또한 1레벨 차이가 나고 있어요. 예. 웬만큼 MB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CLG가 지금 상황에서 한타 이기는 건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바론 뺏겨도 돼요. 뺏겨도 되니까 3명 이상 잡아내면 됩니다. MB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좋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론 뺏겨도 좋으니까 상대를 잡아내고 그대로 억제기 밀어내면 되는 상황이에요. 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대를 불러들여서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바론을 반드시 먹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론을 치면서도 상대와의 한타각을 노리고 한타각이 나왔을 때 대승을 거두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대로 게임이 흘러갈지 아니면 CLG가 기적같은 힘을 발휘하면서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낼지. 지금은 CLG가 계속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일단 블라디미르는 다음 아이템으로 조냐의 모래시계 바라보고 있고요. 자, 레드는 아이템 많이 꼬였죠. 자, 다음 방템까지 시간도 남았습니다. 네, 몰락한 왕의 검을 결국 올리긴 했으나 저 아이템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예. 같은 구도에서 저런 아이템을 들고 레드는 진입한다 어떻게 되느냐. 궁 키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으아 하는데 그게 그대로 비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강신은 으아하고 죽는 거군요. 예. 예. 그게 포효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비명이 될 수 있어요. 브라운 먼저 노리는 건 하체기죠. 너무 튼튼하거든요. 예, 쓰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바론 때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라가스 진입 맞겠죠. 예. 기가균열로 시간 벌고요. 바론 가져갑니다.
12,000골드까지 격차 벌어져 있고요. 네. 레네톤이랑 쇠니랑 딜교환하고 있죠. 네. 근데 몰락헌왕의검 갔기 때문에 쇠니 이거 못 이기거든요. 양날도끼예요. 몰락헌왕의검에. 하지만 실드량은 어마어마하네요. 그래도 레넥톤이거든요. 예. 이번에 스턴 들어가면 죽습니다. 쉔. 하지만 애쉬의 지원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레넥톤 입장에서 한마디 하죠. 분하다. 와, 치사하게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 그쵸. 뭐가 치사합니까. 에르에르는 팀게임인데요. 이거는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아, 후이 아직도 하지만 이거 멜모셔스의 시점. 멜모셔스의 시점. 야, 딜이 안 들어가요. 하지만 이거 브라움이 와서 막아주고요. 애쉬 프리드, 애쉬 프리드. 그대로 전사, 앞으로 전사. 애쉬 잡을 수 있나요? 예, 안 마무리가, 죽어요. 마무리가 안 돼요. 몇 번을 해봐도 애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에이스. 자, 그대로 바로 버프 있기 때문에 밀고 들어가면 게임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끝났죠. 예. 이래서 멜모셔스 가는 겁니다. 지금 상황엔 딱이라는 거죠. 자, 그대로 들어가서 쌍둥이 포탑 때리고 있습니다. 와, 팀 MB CLG에게 2대 0은 허락하지 않겠다 얘기하네요. 이번 경기는 주문 포식자로 이어지는 애쉬의 아이템 선정 캐리어스입니다. 와, 정말 잘했네요. 그것도 그렇고 중간중간 뭐랄까 CLG도 어떻게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면서 시도는 했는데 그게 다 막혔다는 겁니다. 결과적인 얘기였지만 후이 선수의 좀 노림수가 전부 다 번번이 막히고 상대에게 큰 이득이 되어버렸어요. 예. 스노우볼을 굴리는 과정에서 원래 리스크라는 게 존재하지만 생각보다 그 큰 리스크가 크게 굴러가 버렸습니다. 예. 와, 이거 1세트 때 한번 얻어맞았는데 2세트 때 역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아이템 선택의 중요성이 한 번 더 보여준 거죠. 주문 포식자 하나 갔을 뿐인데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스노우볼이 굴러갔고 마지막에는 멜모셔스를 갔기 때문에 살아남고 경기를 끝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블라디뿐만 아니라 지금 CLG가 다 몰려와서 애쉬 잡겠다고 노려봤는데 그걸 다 버티고 역공을 당하면서 에이스 그대로 밀고 끝났단 말이죠. 그쵸.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면 얼어붙은 망치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랑은 약간 느낌이 다른 좋은 아이템 선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마지막 3세트에서는 어느 팀이 승리하게 될지 저희 잠시 쉬었다가 NALCS 첫 번째 매치 세 번째 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ALCS 썸머 스플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